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동 최사장님 배낭 메고 돌아가시고 네, 안녕히 가십시오. 자, 이번 시간은 2분기 중국 전망과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예. 이번에 모신 분은 하나금융투자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전략팀의 김경환 연구원님 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저는 처음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앵커님으로 기억을 하고 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3프로 나오시는 연구원님들 대부분 다 저와 인터뷰를 한 번씩은 아, 네. 하셨었는데 예. 나중에 하시죠. 네. 네, 반상회는 나중에 따로. 네. 오늘 저희 어떤 누구요? 얘기 해주십니까? 2분기 전망 얘기하셨는데 네. 일단 뭐 제가 뒤에 시간이 되면 좀 말씀드리고요. 그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최근에 주도주가 의외로 철강입니다. 그래서 철강이 오르는 이유는 뭐 국내도 최근에 철강이 좋습니다만 제가 뭐 지난 방송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부터 제가 이제 옛날에 시작을 해서 뭐 중국의 뭐 생산자 물가 상승, 뭐 중국발 인플레, 그 다음에 이런 소재 산업재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철강이 주도주가 된 이유는 어쨌건 시진핑 주석이 탄소 중립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탄소 중립 얘기가 상당히 광범위한 수혜주들을 낳을 거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한 얘기를 제가 뭐 시간 닿는 선에서 장본부장님 오시기 전까지 최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예. 합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면 먼저 중국의 현재 경제 지표들 얘기부터 해볼까요? 뭐 아무래도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탄소 중립 쪽이 먼저 있어서 탄소 중립 얘기 좀 드리고요. 제가 최대한 심플하게 말씀드리고 뒤에 이제 시황 얘기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끝난 전인대에서 시진핑 주석이 어쨌건 간에 한 두 가지가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하나는 오랜만에 제조업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R&D 얘기도 아까 했고 뭐 미국은 증세 얘기하지만 중국은 어쨌건 지금 감세 쪽으로 가고 있고 R&D 지원하겠다. 제조업 비중을 꽤나 이제 유지시키겠다. 그러니까 제조업 비중 얘기 같은 건 사실 오랜만에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조 2.0 얘기할 때도 사실은 반도체나 본인들이 지금 어려운 쪽에 대한 부분은 육성 네.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인 제조업에 대한 얘기를 오랜만에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도 중국에 이제 아버지 따라서 가서 한 11년 정도 체류를 했었는데 중국에서 탄소 중립은 사실 미션 임파서블이거든요. 제 생각도 맞아요. 그랬어요. 네, 네. 이게 뭐 그렇죠. 석탄 의존도 62%고 뭐 글로벌 탄소 배출에서 28% 차지하는 나라 이게 압도적인 일인데 대외적으로 먼저 작년 9월에 선언을 하고 물론 글로벌 트렌드긴 한데 본인이 대외에 먼저 선언하고 이번 전인대에서 장기 계획으로 2030년에 피크아웃을 시키고 60년에 이제 제로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걸 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본인이 정치적인 베팅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어쨌건 지금 당연히 장기 집권 얘기로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명분이라는 게 또 필요하고 지금 여론이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어쨌건 간에 본인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걸 제시하려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숙제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제시했다는 부분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시진핑이 그래도 공식 임기가 있습니다. 내년 10월이거든요. 네. 그게 10년 차입니다. 그래서 5년, 5년 끊어서 2기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뭐 끝나기 전에 뭔가 작업을 하겠죠. 뭐 그 서기 자리는. 집권 연장을 위해서. 네네. 예. 그래서 아마 이번 가을에 있는 당대에서 세팅은 하겠지만 어쨌건 숙제에 대한 얘기로서 가장 핵심이 탄소 중립을 자기가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임기를 이제 뭐 한 1년 반 정도 앞두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이거죠. 그래서 철강부터 시작해서 전력, 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재생을 좀 일부 제외한 나머지 이런 소재 산업들이 역으로 이제 시진핑 주석의 어떤 강도를 보고 주가들이 좀 많이 움직였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중국은 아직 탄소를 배출하면서 성장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리고 시진핑이 지금 정치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입지가 약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네네. 무리를 해가면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있어요? 정치적인 어떤 이유를 말씀을 제가 드렸고 이제 안보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에너지 구조 전환은 얘네들이 필수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석탄 의존도 62% 화력 발전만으로 거의 지금 굴러오고 있고. 수입 의존도도 지금 뭐 LNG니 원유니 수입 의존도가 뭐 60-70%씩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정말 최악의 상황이 어떤 차단 당할 경우에는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 안보도 있지만 에너지 안보도 중요한데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풍력 설치량, 태양광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치한 것들은 또 글로벌 1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환하는 필요성은 지금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고 두 번째는 경제금융 관점에서도 지금 중국 제조기업들은 현재 상황에서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인민은행이나 뭐 여러 군데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만 10년 안에 예를 들어 지금 고탄소 배출 산업들 그리고 전력, 철강 이런 업체들이 현재 한 3% 정도 되는 부실 대출 비율이 10년 정도 이런 형태로 가면 23%까지 부실 대출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 다 망한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현재 소모성 경쟁력이 없고 향후 또 이제 유로존이나 이런 쪽에서 뭐 탄소 국경세가 제시될 수도 있고 지금 석탄 베이스나 전기료 깎아주고 여러 가지로 그런 국가 기반의 네. 그리드 기반으로 성장했던 것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지금 전환하지 않고 지금 가성비를 만들지 못하고 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경제금융 관점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중국이 세계 공장이었던 이유가 중국이 그걸 품질 좋게 혹은 인권 보호하면서 환경 보호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중국 걸 사다 쓴 게 아니라 그렇죠. 소모성으로 온 거죠. 예, 중국 걸 안 사다 쓰면 싼 게 없고 쓸만한 그렇죠. 게 없으니까 전 세계가 사다 쓴 건데 네네.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안 만들면 우리 안 쓸 거야 라고 하는 미국이나 특히 이제 유럽의 압박이라는 게 그렇죠. 현실성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지금 뭐 유로존 위반을 시켜서 이제는 어느 정도 국경세 얘기를 지금 시작을 했고 어쨌건 근데 명분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인권으로 명분이지만 나중에 가서 이 참여는 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미할 경우 환경 문제로도 이제 걸 수 있는 부분이라서 대외적으로는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전기료가 오르던 상당히 어려워지더라도 지금이라도 시작하자라는 게 제가 보기엔 경제나 금융시장 관점에서 이제 좀 명분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이 저렇게 하는 게 말로만 저러는 거냐 아니면 저러다 말 거냐 진짜 끝까지 할 거냐 이 판단을 해야 어디 투자할지가 우리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끝까지 할 것 같다? 그거는 뭐 제가 감히 알 수는 없고요. 대신 저희가 투자라는 게 뭐 중국이라는 게 장기 투자만 권해드릴 수는 없고요. 예. 이제 초기 단계에 할 수 있는 것들, 뭐 중간에 좀 할 만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제 예. 자료는 딱 몇 장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혹시 좀 잡아서 제가 이제 나중에 자료는 좀 공유하기로 하고 지금 편원 페이지가 이제 저희 탄소 중립 관련해서 세 가지 조치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구조 전환 관련해서 아시는 태양광, 풍력, 뭐 이제 충전 설비, 수소. 요새 이제 중국 수소도 굉장히 관심이 높고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50%가 전력 쪽 화력 발전이죠. 그리고 나머지 28%가 제조업인데 그 중에서 철강이 제일 많고 시멘트, 뭐 건자재, 화학, 재지 이런 것들 순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10% 정도가 교통 인프라, 건축 이런 쪽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앞단에 이제 신규 투자하는 거, 전환하는 것과 이제 그 저감시키는 두 가지가 이제 강도가 초기에 셀 것 같은데 투자를 많이 할 거라는 부분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시세가 상당히 작년 연말에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 좀 이미 선반영을 좀 했고 올해 제 경험상으로는 환경 규제든 여러 가지 생산 제한을 걸어서 철강이나 기존의 전통 산업들의 저감을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성과를 생산 내려는. 자체를 못하게. 네네네. 화석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 전통적인 굴뚝 산업이나 그렇죠. 전통 산업은 그럼 구조 조정이 좀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페이지 잠깐 15페이지를 제가 좀 펼쳐놨는데 중국이 2016, 17년에
중국 좀 관심 있는 분들 기억하지만 그때도 이제 지금처럼 포스코가 굉장히 강세였었는데 예. 중국이 석탄하고 시멘트하고 평판유리하고 철강을 설비를 감축하겠다고 하는 공급 개혁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책사를 할 수 있는 유어 부총리가 주도해서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환경 규제를 빌미로 하던 산업 집중도를 빌미로 하던 감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철강 가격이 대단히 강세를 2년 동안 이어갔고요. 올해가 그런 환경 그 빌미가 탄소 중립이 이제 빌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환경 규제나 생산 제한이 좀 시작이 됐고 최근에 철강 가격이 오르는 이유도 사실은 공급 감축에 기대치가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연관 산업들이 신재생부터 포함해서 무슨 친환경 소재, 건자재, 화학 수요 여러 가지 있지만 올해는 그냥 중국이 그냥 닥치는 대로 감축하는 쪽에서 공급이 타이트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철강이 됐건 비철이 됐건 화학이 됐건 전체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3분기 정도까지 최소한 타이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저승사자로 불리는 그 부처가 어디냐면 환경감찰조라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16, 17년도에도 상당히 이제 그냥 무조건 공장 끄게 하고 돌면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설비였었고 그 이후로 스물스물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철강 같은 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상조하면서 돌기 시작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고로 가동률이 급락을 하면서 생산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2016년, 17년에는 왜 끄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가서는 설비가 너무 이제 오버캡하니까, 예, 과잉이 너무 이제 4, 5년째 진행이 되니까 가격이 폭락을 하고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지금도 거죠. 지금도 과잉이에요? 지금은 그때 줄인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임팩트가 있고 산업 집중도 올라가긴 했으나 여전히 과잉인 부분들이 좀 있죠. 철강 가격 꽤 오르고 있던데 그래도 그렇죠. 스틸 과잉이라 네. 탄소 감축 아니더라도 줄이려고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포커스를 올해는 좀 이제 감축하는 분야.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신재생이나 새로 투자할 분야들을 좀 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주가를 좀 모아서 지수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17페이지를 제가 펼쳐 놨는데 저희가 이제 중국 쪽도 ESG 투자가 좀 인기긴 한데 사실 중국은 저 개인적으로는 E는 있는데 SG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아직까지 이런 상장 기업들이 아직 성숙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E는 네. 저희가 투자 많이 하죠. 이미 지금 중국에 뭐 융기 실리콘이나 뭐 CATL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온 이 목록은 뭐냐면 지금 저감을 해서 배출을 줄이는 산업들의 살아남을 기업들, 1등 기업들하고 또 새롭게 투자하는 분야하고 당연히 신재생도 E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저희가 돌려보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일반적인 CSI 300 대비해서도 상당히 지금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작년에 있었던 뭐 소비주나 성장주만큼은 아니겠지만 꾸준히 이제 시장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상품 하나 만들어서 포트를 해서 장기적으로 중국이 살아남을 기업과 투자할 기업들로 이제 묶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만들어서 뭐 제가 보기엔 앞으로 상품이 나올 것 같고요. 이런 류의 이제 탄소 중립 테마로 꾸준히 한번 지켜보시라고 한번 좀 이렇게 뭐 좀 그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겁니까? 네, 저희가 그냥 이렇게 중국에서 제일 펀드들이 많이 갖고 있거나 이미 유명한 여기 신재생 기업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생소하실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수력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중국의 수소 기업이라든지 뭐 탄소 저장 관련된 ESS 기업이라든지 또 밑에 보시면 재활용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최대한 시가총액 큰 걸로 좀 묶어놨더니 나름대로는 한 뭐 25개 정도인데. 좀 재밌는 주가의 퍼포먼스를 좀 보이곤 있습니다. 김경환 인덱스. 아,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냥 탄소 중립 예, 관련돼서 좀 만들어 본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최근에 움직임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 철강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철강이 어찌 됐건 간에 올해 그 작년에 한 5, 6% 정도 생산 증가율이 나왔는데 감소세로 만들겠다고 이미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감소 수준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결정은 되겠지만 저는 연중 내내 생산 제한들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지금 보시는 고로 가동률이나 전반적인 타이트한 공급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 국내도 아마도 중국발 이런 그 수출 환급세도 요새 이제 취소당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이렇게 이제 열의 기업들을 이제 도태시키려고 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뭐 건설 경기까지 맞물리면서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분기가 어차피 건설하고 인프라 성수기라서 철강 가격이 당분간은 좀 계속 강세가 예상이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그동안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은 많이 오르기도 하고 각광도 받았는데
그 올라간 가격에 이쪽 투자하기보다는 탄소 배출 저감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걸 파는 제품, 그렇죠. 파는 회사. 네. 오늘 여기 보면 시멘트 회사, 화학 회사, 뭐 화력 발전 이런 네. 회사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시멘트를 못 만들게 하니까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죠. 어차피 저희는 중국에서 뭐 그런 작은 기업도 투자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제조업을 투자해도 당연히 1등 기업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난립된 구조가 집중도 올라갈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이 경쟁력 있는 아예 제조업 기업이든지 예. 아니면 중국 내에서는 당연히 1등 기업들로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 포인트는 철강은 이렇게 가는데 올해 중국이 이제 드디어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전국 단위로 하는 게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범 운영을 지방에서 하고 있는데 거래량도 형편없고 가격도 중국 돈 50위안이니까 네. 만 원이 채 안 되죠. 그래서 글로벌리 뭐 50불, 100불 얘기하는 건 괴리가 크고요. 근데 연중에 도입한다고 했는데 현지에서는 아마도 7월 정도로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전력 기업들, 철강, 그러니까 고배출 기업들은 다 강제로 정부가 묶어서 한 2,000개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100억 톤 정도 지금 배출을 하고 있는데 62억 톤 정도 배정된다고 현재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거래 관련된 기업들이 5만 기업들이 사실 주가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테마성도 좀 있죠. 왜냐하면 거래가 되면 거래하는 시스템 관련 소프트 업체조차도 오르고 예. 지금 네. 거래에서 관련된 것들이 오르는데 네. 이게 뭐 어떤 부분을 시사점을 갖냐면 중국이 전기료가 오를 겁니다. 어차피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걸로 생각하고 남는 걸 거래할 수 있는 전력 기업들을 지금 중국 애들은 투자를 하고는 있긴 한데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료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럼 중국에서 경쟁력으로 가졌던 이런 전기료나 원가 부담을 낮춰놓고 해서 국가 주도를 했던 것들이 결국엔 가격이 점점점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좀 공정한 경쟁이 좀 되는 거고 중국이 알아서 걸러 저는 중국이 무조건 집중도 올라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화학이든 철강이든 무조건 좋을 걸 생각하고 두 번째는 중국 내에서 올라가는 이런 가격들이 글로벌 코어 CPI든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어떤 물가 쪽에서 영향을 줄지 지금은 산업금속 오르고 뭐 이런 측면에서 공급 차질로만 보실 수 있지만 중국이 일종의 생필품을 파는 다이소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비싸지게 되면 전체 공산품에 어떤 임팩트일지도 고민을 하는 게 이 네. 탄소 배출권 거래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실제로 거래를 하게 하고 그걸 기업들이 비용으로 부담하게 할 것 같다는 거죠? 네. 아마도 뭐 어쨌건 지금 중국이 뭐 지금 시진핑 세니까요. 그래서 본인 주도로 내년 10월 전까지 엄청나게 드라이브 거는 게 이런 방향이라면 국영기업들 중심의 이런 참여기업들은 어쨌건 없는 거래라도 해야 되는 게 상황이 아닐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저도 갑자기 궁금해진 게 중국이 이렇게 친환경 산업을 발전시키면 한국의 친환경 산업에는 수혜인지 피해인지 경쟁이 가속화돼서 피해를 볼지 아니면 이런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면 우리나라가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게 돼서 오히려 시장이 넓어지게 될지 저는 이거는 네. 반도체라든지 기술 영역과는 조금 차별화돼서 좀 더 득이 많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난립된 게 해소되는 측면에서도 보실 수 있고 신재생 분야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은 이미 과잉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이제 좀 망가졌던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중국 내에서 앞으로 유로존이 제재 이슈도 있을 것이고 뭐 국내 OCI 같은 태양광 업체들이 다시 득을 보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전기차 영역은 좀 논외인 것 같고요. 그쪽은 아직까지 중국도 춘추전국 시대고 거기에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제조업 베이스로 봤을 때 이렇게 설비 투자를 하던 뭔가 구조를 전환해야 되는 단계라면 국내 기업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2의 기회를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친환경으로 돌 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어떤 업종에 우리 회사들이 그쪽에 도움 줄 수 있으면서 돈 벌 수 있을까요? 제가 뭐 국내 작은 기업들까지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중국 내에서 이렇게 뭐 탈황이라든지 저탄소 관련된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중국 쪽으로 노출도가 있는 설비 기업들이 꽤 있고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 저희가 소소하게도 많이 기업들이 참여가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저희 국내 대표 주자들이 중국 내에서 옛날에 뭐 화학도 보시면은 중국이 CTO 같은 거 한다고 해서 설비 대규모 증설 얘기 나오면서 오버캐파 때문에 가치 안 좋아지고 뭐 철강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안을 받고 CTO는 이제 글렀다. 이런 쪽으로 안 간다라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또 그쪽에서 타격이 있을 거고 국내 이제 반사익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친환경 자재나 건자재를 쓰게 되면 국내 화학 업체들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겠죠.
화학이나 철강은 지금 뭐 친환경으로 제조할 방법보다는 제조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죠. 줄이려면. 아무래도 산업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오버캐파 쪽이니까 전반적으로는 줄이는 데에서 영향을 받을 걸로 생각을 좀 합니다. 그동안 중국이 오버캐파인 거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돌려온 이유는 그쪽에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면 골치 아프니까 정치적인 거는 아니었어요? 고용의 문제보다는 그냥 중국은 어떤 그 아이템이 있으면 그냥 공급과잉이 됩니다. 그냥 해요? 뭐 이제 어려워도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고 근데 이제 전기료가 오르고 원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경쟁 우위는 확연히 이제 티가 나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한국 얘기가 돼버렸네요. 네. 근데 어쨌든 중국에서도 네. 대표 기업 그리고 국내는 전반적인 제조업이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가 하나 그거네요. 이 저희가 페이지 2 앱의 자료실에 올려드리긴 할 텐데 17페이지에 김경환 팀장님이 직접 손수 뽑은 중국 탄소 정책 그렇죠. 관련한 네 정리 좀 해놨습니다. 괜찮은 네. 종목들 네네. 그게 가장 인상적이에요. 이것들 중에 그동안 많이 좀 안 올랐던 것들 잘 좀 찾아보면 공부 겸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능력이 된다면 이런 걸 잘 모아서 인덱스화 시켜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TF 상품으로 김경환 ETF. 아 근데 제가 뭐 애널리스트니까 뭐 상품하는 쪽과 얘기를 한번 잘 해서 운용사 좋은 포트를 한번 제공을 하는 게 네. 이야기를 해도 이름은 김경환 ETF여야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시진핑 탄소 중립으로 네. 이외에 또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오셨잖아요. 네, 저희 자료는, 중국 경기 네네.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한데요. 경기나 시황은 그냥 예. 그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1분기에 중국이 좀 몸살을 앓았고요. 펀드 수급으로 끌어올렸던 것들이 지금 중국의 블루칩들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초에 좀 들어가신 고객들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시점이실 것 같고요. 올해 저희 전망은 올해 이제 전반적인 환경이 무역전쟁이 있었던 2018년하고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2018년도 연초에 저희가 2월달에 무역전쟁이 있었고 중국이 그때 긴축한다고 했었고 시장이 한번 올랐다가 이제 좀 폭락을 했던 중간이 중국이 이제 중간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는 2018년하고 좀 중국이 지금 다른 게 중국이 지금 긴축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긴축이 아니라 그냥 정상화 과정이고 2018년은 저거 제가 이제 중국 탐방 많이 갔지만 역대급 은행 규제였었습니다. 그림자 금융 뭐 이런 거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들었던 해였고 올해는 그 정도의 오버타이트니까 먼저 팀킬 하듯이 밖에도 힘든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겠다는 스탠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이익 사이클이 2018년에는 2018년 1분기 정확히 꼭지로 19년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익이 내년 1분기까지는 우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수는 버블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지수형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회복을 그냥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문제는 주로 투자 많이 하신 항생테크던 네. 아까 얘기한 알리바바도 있지만 인터넷 소비주, 성장주, 뭐 지금 신재생도 마찬가지고요. 포함된 것들인데 아무래도 이거는 좀 K자형 회복을 할 것 같아요. 지금 펀드 수급이 좀 깨진 상태라서 네. 그 종목들을 잡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탄소 중립으로도 좀 수급이 갈 거고 당분간은 조금 양극화 좀 있을 수 있어서 3분기까지 조금 천천히 회복을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종목들이 작년 7월이나 11월처럼 같이 다 올라갔다가 가기는 어려운 유동성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실적 장세 전환하면서 좀 시간을 좀 두고 회복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한 고객들에게는 지수보다 이런 성장주들이 지금 이기긴 좀 어려운 환경이라서 2분기 지수가 오를 때 그래도 절대 수익률 좀 날 때 줄이자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아까 알리바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빅테크 크게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그냥 묶여있는 이런 항생테크나 관련 이런 투자들은 조금 지켜보시면서 뭐 새로 들어가신 분들은 천천히 하반기를 보셔도 되고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포지션 정리하는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 제일 궁금한 게 중국 유동성 축소 얘기잖아요. 네. 그 4페이지 보면 네. 맨 우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네네. 보면 올해 1월까지 계속 긴축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레버리지가 네.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이 그래프가 기울기가 완화되지 않으면 네. 우리가 지금 유동성을 축소한다는 우려가 계속 가면서 증시도 여전히 지금처럼 시장에 계속 반동성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올해 줄이긴 하는 방향인데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유동성 증가율이 한 13% 정도 증가했다면
이제 올해는 한 11%에서 12% 정도 유지를 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는 이제 좀 연착륙한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굉장히 가파른 긴축이나 유동성을 경착륙시키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완만하게 떨어지고 이제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베이스 효과를 제거해 보면 2분기, 3분기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아직 강세장의 어떤 막판이 끝났거나 약세장 본격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이든 뭐든 먹을 건 좀 있어 보이는데 네. 분위기 좋던 시절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서 네.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호하다. 블루칩들이 좀 버블이 많이 꼈다가 좀 같이 좀 무너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상처하는데 치유하는데 좀 시간이 한 6개월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가를 돌이켜보면 결국은 수급. 우리도 개인 투자자들 많이 몰리던 시기가 코스피 고점이고 삼성전자 고점이었잖아요. 중국도 펀드 투자자들 많이 몰리던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인데 그렇죠. 그분들 네. 몰리던 시기가 고점이었고 네. 그렇다면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제일 주가를 잘 설명할 것 같긴 한데 알 수는 없지만 그걸 좀 파악할 방법이 뭡니까? 즉 예를 들면 뭐 펀드 플로우가 좀 달라진다든가 네네네. 아니면 만들어지는 펀드의 종류가 예전처럼 기술주 중심이 아니라 좀 말씀하신 대로 뭐 친환경 내지는 인프라 관련한 펀드라든가 그렇다면 그쪽으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 프로님 말씀하신 데이터는 제 자료에 이제 끝에 있기 때문에 아하. 나중에 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주로 보는 거는 펀드들이 얼마나 계속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 개인들이 얼마나 지금 펀드를 들어와서 발행이 되고 있는지 예. 신용잔고는 얼마인지 데이터가 이제 제 자료 끝에 거의 매달 제가 이제 좀 데이터를 꼼꼼히 업데이트하는 편이라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봉은 좀 꺾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은 좀 지난 것 같고 근데 이게 구조적이냐 아니냐를 보시면 중국도 이제 부동산에서 이탈한 자금 상대적으로 중금리 상품이 중국에서 규제하면서 없어지면서 이탈한 자금들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겠지만 예탁금의 예봉은 좀 꺾여서 내려와 있잖아요. 중국도 예. 마찬가지로 펀드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신규 발행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예전보다 18년, 19년보다는 계속 많게 유지되고 있어서 큰 틀에서는 그 흐름대로 일단 연말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보는데 또 한 가지 변수가 무역 분쟁이잖아요. 앞서 네. 잠시 말씀하셨지만 네. 근데 2018년에는 트럼프만 혼자 계속 공격을 했다면 지금은 바이든이 생각보다 공격의 강도가 집단 고립이죠. 네, 네. 네. 맞아요. 제가 네. 그거를 여쭤보고 고립화 싶었어요. 고립화 시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EU도 그렇고 일본, 인도까지 합세해서 다 같이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중국 경제가 좀 타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계속 다 하고 계세요. 시장 참여자분들이. 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짧게 말씀드리면 2018년에 무역전쟁이 더 셀 거냐 지금이 더 위험하냐는 장기적으로는 지금이 더 위협적일 수 있는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 어찌 됐건 간에 중국은 지금 늘공이고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는 분들이고 이제 장기전 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네. 제가 이긴다 가정 못하지만 얘네는 전투는 좀 지더라도 전쟁을 이기겠다는 태세인 거고 수비가 괜찮다. 네, 지구전으로 가는 네. 거고 18년에는 실물에 영향을 줬어요. 실제로 아시는 대로. 근데 관세 전쟁 하니까. 네. 근데 지금이 건드리는 것들은 사실은 일부 반도체 혹은 태양광 인권 문제로 인한 수입 제한 이런 그렇지. 거라서 네. 고객들에게는 산업단의 이슈고 차라리 우리나라의 반사익 수혜 기업들을 찾자고 중국의 실물은 즉 수출이나 내수는 크게 문제 없다. 그리고 중국 애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여론을 생각하면 정치가들이 잘 이용해서 더 반발하면서 서로 양쪽이 갈 거기 때문에 제가 알래스카에서 이미 회담하는 걸 보면서 양쪽의 관계는 루비콘을 좀 건너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서로 갈라지고 차가워진다는 아니 거예요? 오죽한 상황이면 워싱턴까지 가서 못하냐는 상황인 거죠. 서로 다. 서로 부담인 거죠. 여론이든 혹은 그게 어떤 정치적이든 간에. 아, 서로 미국은 중국 친하지 말라는 게 국민 여론이고 중국은 네, 그렇죠. 미국 싫어하는 게 국민 여론이고 뭐 굳이 워싱턴까지 들어가냐고 중국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그런 거고 그래서 아 둘의 관계는 그렇고 또 올해 봤던 양재출한 사람이 저렇게까지 오랫동안 피토하듯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좀 괴리가 간극을 크게 확인했고 뭐 당분간은 제한적인 협력만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좋아지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실물의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 노이즈로 그냥 상수로 보시면서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물이 제한적인 건 그 싸우는 수단이
별로 공격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위협은 될 수 있는데 뭐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죠? 중국 시장을 사겠다 많이 마음 먹으신 분들 있으시면 조금 뭐 네. 장기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고 전체적으로 네. 실적이나 추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내년 1분기까지 놓고 봤을 때 우상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나 이런 쪽에 투자는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노이즈가 좀 불편하시면 가지고 계실 경우는 이번 2분기, 3분기에 오를 걸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줄이는 전략으로 가셔도 되고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오히려 이번 조정이나 혹은 변동성 때 더 확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3분기에는 오르면 줄이라고 하셨어요. 줄이라 하면 4분기에는 내릴 것 같으세요? 뭐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그 실적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기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2분기, 3분기를 그렇죠, 그렇죠. 아주 화끈하게 오르는 장세 끝났고 현재로서는 점진적인 회복으로 보는데 회복은 아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가진 고객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소비 성장주들을 말씀을 좀 드린 거죠. 네.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은 김경환 ETF. 아,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연구를 해서 네. 잘 다듬어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김 팀장님은 이번에 그 코로나 회복으로 인한 제조업 반등, 중국이 꽤 큰 수혜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대충 유효기간 끝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좀 하시나 보네요. 공급단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수출이나 이런 것들 선점해서 네. 남이 어려울 때 지금 본인들이 많이 돌렸는데 그건 이제 정점에 온 신호도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 어떤 그 생산이나 이런 측면의 수출. 예. 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수요 좋아지면서 같이 어느 정도는 또 갈 텐데 이제 내수가 좋아지는 게 좀 필요합니다. 중국이 지금 소비라든지 투자가 아직까지는 19년의 추세로 못 돌아갔기 때문에. 왜 그래요, 중국 내수는? 제 생각에는 작년에 뭐 저축률 올라가고 이런 걸 보면은 지출을 극도로 좀 많이 줄였다가 올해 이제 뭐 반대로 말하면 이제 여력이 좀 많이 생긴 거지만 전반적으로는 소비하고 투자로 연결되는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뭐 고용 문제도 여전히 있고 가처분 소득도 아직은 19년의 추세를 회복을 못해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친환경 쪽으로 돌면서 GDP는 깎아먹을지도 모르는 그런 선택을 한다. 아. 진짜 과감한 거죠. 뭐 생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차고 넘치게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부분은 크게 부담이 없어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은 더 자주 모셔서 더 자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하게 미국은 먼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다 보일 것도 같고 근데 중국은 바로 날아가면 상해가 제주도랑 비슷하잖아요. 거리가 시간 거리는 그런데 마음이 많이 멀어졌죠. 모르겠죠. 마음이 좀 많이 멀어지셔서 그래요. 네. 저만 그렇습니다. 저만 그러면 다행인데 전반적으로 중국 얘기 항상 나와서 조심스럽기 그런가요?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뭐 가급적 좀 정보 비대칭을 줄여드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네. 활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계시면 질문을 저희가 더 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질문거리가 너무 많아서. 오셨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네. 김경환 팀장님도 아쉽지만 보내드리고요. 오늘 김경환 ETF 자료 17페이지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